네, 안녕하세요. 1학년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기초 챕터 4 마지막 챕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장에서 그때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포인터에 대해 다룰 건데, 이 포인터라는 개념이 좀 많이 생소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좀 사전 지식으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은 좀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까지 변수를 만들어서 변수의 값도 넣어보고 변경하고 변수 값을 반환받아서 사용해보고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동작을 할 때는 어떤 메모리를 차지하게 돼요. 이 메모리라는 거는 수많은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변수는 하나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 변수 A를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메모리 중에 어떤 한 칸에 이 변수가 할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변수는 이 메모리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정도의 역할로 볼수 있는 거죠. 즉, 변수는 메모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변수는 참조하는 메모리 위치에 저장된 값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인트형 변수 A를 만들어서 A에 5를 저장했어 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 메모리 칸에 5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모리 칸에 접근하기 위해 변수 A라는 매개체를 이용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거고요. 자, 그럼 메모리 주소를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메모리 각 칸의 고유 식별 값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를 만들면은 이 A 값을 내가 가져오면은 변수 값을 반환하겠는데, 앞에 %A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메모리 주소를 반환하게 돼요. 이 %A 어디서 많이 본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제 썼었죠? 그쵸? 저희 그 scanf 변수값 받아올 때 뒤에 %a 이런 식으로 써서 받아왔잖아요. 즉그 메모리 값에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를 사용했었던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요거를 잠깐 뭐 엄청 외워라 이런 건 아니고 살짝 머릿속에 입력된 상태에서 이 포인터란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는 메모리의 어떤 공간을 사용한다 했잖아요. 근데 그 메모리에도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저장하는 주소 저장용 변수를 포인터 변수라고 하고요. 그 포인터의 연산자는 이런 별 모양을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말로만 하면 잘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예시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인트형 변수 A를 선언해서 A에 16을 넣었어요. 그러면 어떤 메모리 칸이 이 A에 할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칸에 16이 저장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주소에는 이 고유한, 아, 주소래. 이 메모리에는 이 고유한 주소가 있어요. 그 주소가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치봅시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 녀석을 반환하면은 이 주소의 이름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인트형 변수 A를 만들어서 16을 저장했다. 그래서 이 메모리 칸중 하나에 이 A3GG81이라는 메모리 주소를 가진 메모리 칸에 16이 저장이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포인트 변수 p를 만들었어요. 그럼 포인트 변수도 결국 변수잖아요. 얘도 어떤 칸을 차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이 주소값을 갖는 메모리 칸을 얘가 차지하게 됐어요. 그리고 얘 주소도 마찬가지로 %p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포인터 변수의 주소인 거예요. 자, 이렇게 포인터 변수 p를 만들었는데 그다음 제가 p에다가 %a 요 연산을 수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P에 A의 주소를 할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포인터 P가 이 주소를 매개하는 매개체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P 값을 반환하면 %A 값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값은 아까 여기에 주소가 나오게 돼요. 좀 내용이 어렵죠? 이 포인터 변수 p 자체는 어떤 다른 메모리를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를 조작을 하면 이 값에 접근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주소 값에. 그런데 또 포인터 p라는 녀석을 만들었는데 이 변수에 접근할 때별 p라는 것을 접근할 수도 있고 그냥 p를 써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때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가 좀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렇게 된현 상황은 이해하셨죠?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A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고,
이 주소에 이 메모리에 16이 저장돼 있다. 그리고 이 주소, 이 메모리는 A가 매개하는데 이 메모리의 주소는 지금 P가 매개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알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거는 지금 주소를 참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주소 안에 있는 메모리에 접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별 P를 조작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P를 출력을 한다. 그러면은 P는 아까 뭘 매개하고 있었죠? A의 주소를 매개하고 있었죠? 그래서 P를 출력하면 그 A의 주소 값인 요 특정 주소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별 P를 출력을 한다 쳐봐요. 그러면은 그 A의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값에 직접 접근을 하게 돼요. 그 주소에 A3GG8이라는 주소에는 16이라는 게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별 P는 지금 16을 반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걸 처음 배울 때좀 그게 왜 어쩌라는 거냐? 어차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있는 값 조작하고 싶으면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그냥 A를 바꾸면 되는 거잖아. A를 출력하면 되는 거고. 쟤 이거 왜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우리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많이 안 배워서 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자료 구조에 대해 좀더 배워보고 뭐 함수에 대해 좀더 깊게 다뤄보고 하다 보면 포인터를 왜 써야 하는지 를좀 이해하기가 쉬워질 건데, 근데 저도 근데 지금 단계에서 이게 이해가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예제를 몇개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포인터는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한데, 우리는 아직 지금 이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단편적인 부분밖에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감이 안올 수가 있다. 그래서 동적 메모리 할당이나 데이터 구조 구현하는데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아직 우리는 그렇게 깊게까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제를 좀 보면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려운 예제는 아니니까 좀 흐름만 따라와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때 있었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었죠? 우리 함수 배웠을 때 함수 내용 있고 마지막에 return 어떤 변수 해서 어떤 변수 값을 return함으로써 한 값을 반환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포인터를 응용해서 여러 값을 반환하는 여러 값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함수를 볼게요. 이 getValue라는 함수는요, 두 개의 변수를 입력받는 함수인 거예요. 그래서 getValue 이런 식으로 하면은 x, y를 바로 입력받게 되는 함수인데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getValue에 일단 생긴 걸 볼까요? a, b의 인트형 a, b를 가져오는데 앞에 별이 붙어 있었죠. 제가 아까 별이 붙어 있으면은 뭐라 했었죠? 그 함수 주소 안에 있는 그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이 직접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인 변수 봅시다. x, y 선언해서요. getValue라는 함수에 and x, and y를 보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이 실행이 될 거죠. 그러면 A에 X가 들어왔고 B에 Y가 들어왔죠. 근데 별 붙어 있고 여기 퍼센트래. AND죠. 그래서 이 X의 주소 X가 갖고 있는 메모리 자체에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A, B는 결국 여기서 이 상태로 불러온 상태에서 A, B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 메인 함수에 있는 x, y라는 변수 자체를 조작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별 a, 별 b로 그 메모리 안에 있는 값을 직접 다른 함수에서도 조작을 할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함수 생긴 걸 볼까요? enter two numbers라는 문장을 출력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a, b를 입력받습니다. 근데 a, b는 지금 어떤 걸 매개하고 있었죠? 메인 함수에 있는 인트형 변수 x, y의 메모리 내부 값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 B를 입력받으면 여기 있는 X, Y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걸 실행해서 내가 이게 실행되고 1, 1을 입력하면 여기서 값을 실제로 반환하는 함수, return 함수래. return 명령어는 없었지만 이것만 실행하는 것 자체로도 X, Y 값이 변경돼서 1, 2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예제를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열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뭐, int, a, o, 이런 식으로 선을 했잖아요. 이러면 a는 다섯 칸짜리 배열이 됐던 거였죠.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배열을 10칸만 쓰고 싶고, 어떤 경우에는 배열을 100칸만 쓰고 싶고, 어떤 경우는 뭐 1000칸 쓰고 싶어요. 근데 그렇다고 배열을 무진장 크게 처음부터 만들어 놓으면은 안 쓰는 공간이 남잖아요. 그럼 메모리를 좀 낭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동적 배열이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동적 배열은 이제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서 이 배열의 크기가 좀 바뀌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이 메모리 할당 함수 이 녀석을 먼저 봐야 돼요. 요거는 이제 어떤 변수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칸만 쓰고 싶으면 얘를 통해서 메모리 한 칸만 주면 되는 거고, 열 칸을 쓰고 싶으면 얘를 통해서 얘를 통해 열 칸으로 줄수 있는 건데, 일단 흐름을 좀 볼게요. n i sum 이라는 인트형 변수 3개 만들었죠. 다 0이래요, 그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 arr을 만들었어요. arr은 포인터 변수. 그 다음에 numbers of element 입력하래요. 즉, 배열 몇 칸짜리 배열을 만들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5를 입력했다 칩시다. 그럼 요걸 통해서 n이 5가 됐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볼게요. 이 malloc이라는 함수 내에 있는 게이 변수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이 arr에. arr이 살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size of int라는 거는 int형 변수 하나가 쓰는 칸이에요. 즉, 인트형 변수 하나는 이 size of int라는 크기의 메모리를 쓰고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n을 5로 입력했잖아요. 그래서 그 int 한 칸을 다섯 개, 즉 int형 값을 다섯 개 저장할 수 있게 지금 메모리를 할당해 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enter the element, 입력하래요. 그래서 n번 입력하죠? 지금 이 포문을 통해서 내가 1, 3, 5, 7, 9를 입력했다고 칠게요. i가 0일 때 일단 1을 입력했죠. arr 플러스 i, 요걸 스캔하잖아요. 이게 좀 무슨 소린지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arr이라는 녀석이 어떤 메모리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다섯 칸을 할당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주소가 처음에 ARR이었어요. 근데 다섯 칸을 더 늘리게 되는 거죠. 아, 네 칸을 더. 다섯 칸 됐으니까. 여기는 ARR 플러스 1이고, 여기에 주소가. 여기는 플러스 2. ARR 플러스 3, ARR 플러스 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ARR 플러스 i를 처음에 스캔하죠. i 0일 때부터. 그럼 여기를 스캔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1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았으니까 i 1 되는 거죠. 그러면 ARR 플러스 1 주소에 입력받죠? 그럼 어디에요? 여기에요. 여기에 3. 한 바퀴 돌리고 i가 2 되면 여기에 5, i가 3 되면 여기에 7, i가 4 돼서 여기에 9. 즉, 요렇게 생긴 녀석을 실행함으로써 arr이라는 배열이 1, 3, 5, 7, 9 이렇게 되는 거고, 딱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크기가. 즉, 이 사용자의 n의 입력에 따라서 arr이라는 배열의 크기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크기의 배열을 만들 수 있다. 즉, 동적 배열을 생성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free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동적 메모리는 이렇게 한번 할당을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공간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arr이라는 배열을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으면은 이렇게 free라는 녀석을 통해서 메모리를 해제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해제 안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모리를 계속 먹으니까 프로그램을 동작한 측면에 있어서 좀 메모리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해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진짜 이게 포인터란 개념이 많이들 어려워하는 게 너무 생소하고 직관성이 많이 떨어져요. 지금까지 배웠던 좀 언어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게좀 코딩을 안 배워본 사람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터는 그게 좀 힘들어서 좀 여기서 많이 프로그래밍 쪽의 길을 좀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다른 1, 2학년 학생들을 보면은. 그런데 이건 진짜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고,
한번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뿐만 아니라 구글링이라든지 통해서 다양한 자료를 참조해서 직접 좀 이해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이번 학기 좀 짧다면 짧기도 길면 길기도 했는데 따라와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네, 다음 기회에도 기회가 되면 좀 강의 진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